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자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자, 우리가 배웠던 선택자는 태그 선택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라는 뜻에서 태그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 두 개를 더 배울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우린 총 3개의 선택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미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예. 우선 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select underbar decoration underbar 1이라는 것을 복제해서 이번에는 selectors라고 하고 id 선택자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파일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름이 항상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1 이렇게.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파일을 바꿔야죠. selectors.html 언더바 1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id 선택자라는 거 살펴볼 겁니다. id 선택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 i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우리가 i한테 뭘 가리키나요? 자, 얘기를 좀 좁혀 볼게요. i에게 그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거든요. 서술어를 먼저 가리키나요? 주어를 먼저 가리키나요? 그건 뭐 답이 없긴 하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주어를 먼저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예, 그걸 먼저 알려주죠. 예. 그래서 그 서술어를 그 사용할 대상, 그게 주어잖아요. 바로 그 주어를 먼저 가리키는데 이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어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효과를 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효과를 주고자 하는 대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찝어낼 수 없으면 그 효과를 주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택자라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id 선택, 태그 선택자를 벌써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클래스, 아니 id 선택자를 배워볼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li라고 하는 저그 태그 선택자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붉은색을 줬단 말이에요. 밑줄을 줬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CSS라고 하는 요거 여기 있는 요 텍스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요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죠? 요것만 글씨 크기를 아주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li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li라고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li 태그가 되는 거예요. 요 웹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바로 요거 딱 하나만을 우리가 핀셋으로 딱 집어서 저거에다가만 우리가 효과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id입니다. id라는 속성으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select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어진 거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id 속성 값이 select in 태그에 대해서 효과를 주고 싶다. 이 상태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00픽셀 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실행시켜 보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셀렉트를 이렇게 써주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셀렉트에 대해서 효과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웹페이지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id의 값이 select_in 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앞에다가 점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니지. 아이고.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샵. 이렇게. 아이 너무 이건 과하네요. 예. 제가 파격적인 디자인을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id 값이 select_in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50픽셀만큼의 폰트 사이즈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id는 css일까요? html일까요? html의 문법입니다. 여기 있는 요거, 여기까지는 당연히 html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select는 css일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html의 그냥 속성의 값이에요. HTML의 사용설명서에는 또 CSS의 사용설명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id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을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속성값을 주면 그 속성값에 해당되는 태그를 CSS에서 선택할 때 그 태그의 이름 앞에 샵을 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